이번에 음정 두 번째 신앙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3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에서 미 1, 2, 3 하나, 둘, 셋 이 3정 3도 여기서 플랫시부터 쓸 땐 마이너 아닐 때는 메이저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C 마이너 코드 여기서 오늘 지금 배웠거는 5도 5도는 이제 완전 5도라고 그러는데 완전 5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완전 5도는 도에서부터 솔 도, 레, 미, 파, 솔 이 권역을 완전 5도라 칭합니다. 그래서 완전 5도가 돼야 코드가 삼화음 코드라고 그러는데 도, 미, 솔 삼화음 코드 C 메이저 코드 도, 미, 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C 메이저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5도라고 여러분들이 뭐 책이나 이런 데서 보신다는 거는 1도에서 5도 사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1도에서 그 표시가 1도에서 5도 첫 번째 1, 2, 3, 4에서 도에서 이거는 C에 대해서만 도에서 솔로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키나 다른 스케일로 가면은 또 이제 개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5도라는 거는 1도에서 5도 사이 완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이렇게 그냥 1도에서 5도 사이를 부르는 거는 우선 완전 5도라고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 완전 5도에서 전 시간에 얘기 들었듯이 만약에 3도에 플랫이 붙는다 예를 들어서 C에 대해서 이 미에 플랫이 붙으면 C 마이너 코드가 됩니다. 이 C 마이너 코드의 마이너 코드에 대한 구성음은 항상 지금 얘기한 것대로 똑같습니다. 3도 플랫이 붙고 완전 5도 1대는 반음 플랫 반음 반음으로 익히시면 되고 반음을 때는 마이너 코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반음이 없다 1도 3도 완전 5도 됐을 때는 메이저 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3도에 대해서 우선은 단음정과 장음정으로 또 나눕니다. 이게. 그래서 플랫이 들어갔다 반음이 들었다 단삼도라고 합니다. 단삼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장삼도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가 또 됩니다. 전 시간에는 3도에 대해서는 그냥 플랫이 있고 샵이 있고 이런 식으로만 설명했는데 지금 5도 하면서 완전 5도는 완전 5도뿐이 없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3도는 장삼도와 단삼도가 있다. 근데 단삼도가 들은 플랫이나 다 반음이 떨어지는 거는 코드 이름을 마이너라고 시칭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장삼도 메이저로 되는 거냐? 메이저. 그래서 예를 들어서 C로 얘기하자면 C 마이너. C 마이너는 단삼도가 되는 거고 C 메이저 코드라고 얘기하면 장삼도입니다. 그리고 5도 솔을 구성하는 음은 항상 완전 5도가 돼야지만 마이너 코드, 메이저 코드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